선생님, 선천시대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조절력에 대해서 그 실험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맛있는 그 마시멜로를 던져주고 이걸 참으면 몇 시간 뒤에 아주 더큰 보상을 줄게 했을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공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참지 못하고 자꾸 욕구를 분출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자기 조절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육아 활동을 하면서 육아서적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마시멜로 실험이 과연 그게 그 논리적으로 적당한 것인지, 정말 7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할수록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정말로 높은 것인지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돼. 성공을, 뭐를 성공이라고 하느냐. 돈 많이 벌었다. 기업가가 됐다. 무슨 뭐, 똑똑해가지고, 뭔가 금융 자산을 빨리 넓혔다. 뭐, 이렇게 많이 가졌다. 이게 성공이냐. 성공 아니에요. 그는 재주는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자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주가 좋다가 바르게 자란 게 아니에요. 재주가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많이 갖추었다가 바르게 성장한 겁니다. 성공은 부자가 되더라, 안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더라, 좋은 기술을 갖다가 뭐 가지고 있더라,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만지는 거,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게 만드는 것도 자꾸 다루면 머리가 좋아져요. 다루면. 하지만 머리가 평균적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좋아진 거냐. 인간은 말이죠. 많은 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있어도 참으면서 안 먹고 막 참았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갖고 키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면 말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계산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성공하더라는 소리에. 성공은 언제 성공되느냐 하면 존경받을 때 성공한 겁니다. 인자는 성공 소리가 나올 때죠. 왜? 후천시대에 인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시대는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진화형이라서, 우리가 달란박지 하죠. 달리기. 하면 요걸 리레이로 이거 딱 주죠. 이걸 주면 뒤에서 뛰죠. 요거를 이때까지 한게 선천시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받을 게 없어요. 인자 가야 돼. 다음에 윤회 안 해올 거란 말이야. 지구에서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고 가야 돼. 지구에서 졸업하고 간다는 소리는 내 영혼이 가는 거라서 지구에 다시 올것 같으면 어떤 행성에 가가 있다가 오면 돼요. 내가 그것까지는 다말안 하지만 우리가 영혼들이 전부 다 지구 안에 있든지 어떤 행성에 있든지 우리 은하 안에 다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행성이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뭐 40몇억 년 동안 노르계가 만들었다며. 지구도. 그런 식으로의 여기서 해탈하고 가는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이 뭐냐? 존경받음에 떠나라. 네 아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인류에 존경받고. 그래야 큰 신이 된다, 야야. 깨끗한 신은 존경받는다. 여기 성공입니다. 성공에, 일단은 근본은 세워놓고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 같으냐? 아니. 지금부터 깝깝해지는 것도, 이건 성공이 아니. 인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존경을 받을 때까지 못 갔기 때문에. 요거에 2013년도부터는 완성되는 시대니까 완성은 존경받는 성공입니다. 존경을 못 받으면 너는 그만큼 네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해탈을 하더라도 큰 빛나는 신은 못 된다. 신도 급수가 있어요. 신들이 급수가 있고 빛의 그 질량에 따라 가지고 큰 신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인자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는 성공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인기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인기 위에는 존경을 받아야지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 이게 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훈련시키는 거 그런 걸 갖고는 존경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